Nice Game TV.네, 여러분들은 챔프 아트장마 프로젝트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할인 상품 바로 직수구요. 방금 밖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수량이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안 사신 분들, 직수 없으신 분들 지금 바로 50% 세일된 가격 487RP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터진다! 빵! 빵! 깜짝이야. 아, 고글을 또 쓰고 오셨네요. 아, 예. 언제나 폭파에 대비해야 되니까요.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직스를 무려 26년간 연구하신 직스의 대가. 직스 대가라고 하시겠죠. 카직스? 직스의 대두. 네네. 직스의 큰 머리. 바로 대직스입니다. 네네. 대직스 오늘 함께 하고 있어요. 뭐 1경기에서 저는 사실 딱 한 타이밍만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 그 미드에서의 완벽한 갱홍. 아. 이지를 잡아내는 예수같은 같은 장면. 아, 완벽했죠. 그걸 딱 보여드렸을 때 더 이상 내가 게임에서 활약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게임 밸런스를 해치는 일이다. 나머지는 뭐 그냥 옆에서 보셨잖아요, 제가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아, 그럼요. 사실 직스가 이렇게. 아, 그럼요. 아, 네. 직스가 사실 과거에 한번 밸런스를 해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직스가 차를 타서 그렇죠. 된 게 바로 카직스였거든요. 그것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카직스가 돼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리그 오브 레전드 본사에서 직스가 차를 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카직스가 지금 대회 보이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직스는 차를 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버스만 타야 되고 네. 택시만 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렇죠. 가볼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여러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네. 갑니다. 뭐 평범한 플레이 속에서 이 챔프의 장점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사실 이미 고수거든요. 직스 1부 보고 직스 후전내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 좀 뜨고 하세요. 아, 예. 예. 아, 뭐 올리나 내리나 같아요. 흉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가린 줄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리신 느낌 나는데 약간? 네. 어디로 가야 하오? 막 이런 느낌 나는데. 다시 한번.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단신. 그만. 단신이죠. 실제 단신이죠. 네. 아, 네. 163입니다. 네, 대두와 단신. 네, 대두와 단신이 함께하고 그렇죠. 있어요. 단신과 네. 대두. 예, 예, 예. 네, 네. 이번에 보여주실 직수는 어떤 네. 직수인가요? 이번에는 1경기에서 보여드렸던 것이 미드 직수였다면 이번 경기에는 설마 중앙 직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른데요? 완전 다르죠? 미드는 센터란 얘기고 센터는 포지션이 채취수 포지션인데 중앙은 또 그 안산 쪽에 중앙역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중앙대. 아, 있죠. 아, 명문대학교죠. 명문대학교죠. 중앙에 있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센터와 아, 그렇죠. 중앙은 달라요. 아, 그렇죠. 농구하면 또 예전에 중앙대가 유명했잖아요. 아, 그럼요. 중대. 허재. 중앙. CA. 그럼요. CA 하면 또 우리 초등학교 때 CA 시간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저는 네. 고등학교 때도 CA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카 시간. 그렇죠. 그래서 카직스. 카직스. 그래서 직스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돌고 돌아서 저희도 돌았네요. 저희도 돌았네요. 또 중대하면 또 아, 우리 클템. 아, 중대하죠. 아, 그렇죠.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네요. 우리 클템이 또 내일 경기가 있죠. 아, 있죠. 그걸 위해서 제가 또 이렇게 중대 직스. 아, 보여드립니다. 아, 네. 갑니다. 네네. 보여드립니다. 중대 직스. 아, 아까는 달라요. 아까는 다른. 중앙직스. 아, 미드직스 아니고요. 미드직스 아니에요. 아, 그럼요. 미드와 중앙은 전혀 다릅니다. 아, 네네. 여러분들 가실 때 미드가요? 네. 중앙가요? 전혀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중앙가요인데 중앙이 어디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중앙은 전혀 색다르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뭐 여성 볼 때 미드가 훌륭한데? 중앙이 훌륭한데? 다르죠? 전혀 다르지. 네. 느낌이 다르지. 다르죠. 네. 완전 다르네. 네. 완전 다른데? 그럼요. 느낌이 완전 달라. 미드와 중앙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검색해보세요. 미드라고 검색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중앙이라고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마 프리즌 브레이크가 나올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 게 나오고 왕자의 게임 뭐 이런 게 나오지. 중앙은 게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중앙을 검색해보십시오. 미드가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죠. 중앙은 중앙일 뿐입니다. 아, 그렇죠. 중앙은 그냥 중앙이에요. 네네. 중앙과 미드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 전혀 다른다는 거. 오해 없으시길. 중앙 직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이 세기. 갑니다. 아, 네. 중앙 직스. 아, 중앙 직스. 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예, 예, 예. 아,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중앙... 아, 기대하세요. 아, 네, 네. 아까는 전혀 다른 직스. 아, 그럼요. 보여 드립니다. 뻥이요. 올여름을 날려버리. 북탄세일 뻥뻥 뻥뻥 무더위를 날려버린 뻥 캐주얼 챔피언 시원하게 뻥뻥 직스 뻥 넘치는 폭발력 뻥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 뻥 마법궁합 폭파병 뻥 직스의 북탄세일 뻥 폭탄처럼 놀라운 뻥 파카타린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빵빵 터지는 폭탄 같은 세일 두 번 다시 없는 기회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덕화요. 이게 나 뻥이에요. 사실은 직스의 전 직업이 강냉이 뻥튀기 아저씨였어요. 사실 지금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이에요 이건. 지금도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업으로 여러분들 그 혹시나 동네에 네. 뻥튀기 아저씨가 오시면 직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실제 VJ 특공대에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중앙대 뻥튀기 아저씨. 아, 정말로. 아, 그래서 PC방에서 네. 미드가 굉장히 약하다고 하시면 아, 밖에 뻥튀기 아저씨 계시면 그 아저씨 불러와서 아, 앉히세요. 앉히면 갑자기 캐리예요. 아저씨 하드 캐리입니다. 직스로 캐리예요. 아, 진짜로. 네. 뻥튀기 아저씨가 직스 캐리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아, 중앙대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중앙대 명물이 우리 그 뻥튀기 직스 아저씨거든요. 아, 다 알아요. 네. 뻥튀기 하면 다 알아요. 그 아저씨 뻥튀기 장사 하도 잘 돼서 차 뽑았어요. 아, 그럼요. 아, 그게 그래서 카직스예요. 그래서 카직스. 그게 된 게 카직스인데 아, 그렇죠. 차가 다시 이제 압수당하면서 아, 네네. 다시 뻥튀기 장사를 시작했다는. 차가 알고 보니까는 이제 우리 그 코미디언 그분께 샀던 차. 아, 그래도. 아,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아, 플라블럭 그래서 카직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차가 바로 그 한구 형님의 네네. 미스터 과학의 네, 그런 거라서 그렇죠. 그게 안 보여서 다시 뻥튀기 장수로 지금 차 살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좋은 차를 꼭 구입하시길 바라겠네요. 네. 네. 가겠습니다. 아까 템이 다르네요. 아, 그렇죠. 이제는 요정의 부죠? 네. 그리고 상대가 매너 보호막 따위 쓰지 않죠. 아, 보호막 이래야지. 공정한 사회 정의 사회 구현. 야! 누가 보호막이죠? 뭐하냐. 아, 누구죠? 아 같은 편은 괜찮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허용하겠습니다. 아, 네. 같은 편은 괜찮아요. 입사한 지 얼마나 다시 찾아요. 아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려가지고. 네네네. 가리온은 무슨? 아유. 아유 그냥 네 앞 가리온. 그러니까 얼굴이나 가리고 다니던가. 그러니까 키만 멀때같이 커가지고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요. 나쁘지 않아요. 아 네. 차도 있어요. 여자친구 없어. 아 그래? 아 없어. 에이 참나. 차가 여자친구지 뭐. 아유. 차한테 이름 붙이고 다니겠네. 그래. 마이 걸프렌드 이러면서. 부럽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갑니다. 네. 견제 좋아요. 네. 굉장히 견제 좋죠 지금? 아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긴장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밀한 개인 교습 허접성 편에서 배운 게 있죠. 어떤 거죠? 초반에 어설프게 인베를 보지 말고 앞에서 깝쳐라. 이게 오히려 상대의 멘탈을. 어우! 깝! 깝하면 직스죠. 깝은 직스예요. 이렇게 오죠. 아 오죠. 아, 제가 이겼죠 이러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응? 오게 만들었어요.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겼어 겼어 이겼어. 아까 2분의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이번에 지금 정글이 누구죠? 정글 봐야 돼 누구지? 자르반입니다. 자르반이면 꽤나 빠르거든요. 네. 이러면 57초? 아니다 50초 아니다 2분 2분 어쩌라고?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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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죠. 먹었어요. 네네네. 또 라인이 이제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네. 자르반이 먹었어요. 아 그렇죠. 아 굉장히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자르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럼요. 아 이거 평타 맞고. 그렇죠. 네. 평타까지만 좀 굉장히 아파요. 네. 자연스럽게 라인이 당겨지죠. 아, 그럼요. 네. 라인은 당기는 맛이에요. 그럼요. 여자와의 어떤. 자르반이 화가 나서. 아 화가 나서. 네. 바로 갱킹을 오면서. 내 블루 빼 내 레드 빼서 먹으려고. 자르반의 동선이 파괴됐죠. 네. 동선 파괴. 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모가 카운터 정글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제가 한 플레이가 절대 의미 없이 한 플레이가 아니에요. 그럼요. 플래티넘 찍으면 보이는 플레이예요. 아이 그럼요. 아, 네.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W 한번 날아가 주시죠. W 한번 날아가 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카지 오늘이 뭐 카더스인가요? 지금곡이 너무나 어 좋죠? 소중해 전멸 야 전멸 큐 아, 센스 있는데요? 자 속파 당했지만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침착하죠 전멸까지 안 썼어요 아, 침착함이 몸에 배어 있네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나 소중해 참깨라면 맛있죠? 아 역시 라면하면 참깨라면이죠 네 라인 어 당겼기 때문에 아, 자르반이 와도 이제 안정적이에요 네 아 다 피하죠? 아 그럼요 아 모을 수 있는 것만 아 그럼요 어우 깔끔했어요 아 그럼요 네 개 중에 두 개 먹는 그렇죠 반반 그럼요 양념반 후라이드반 결과적으로 CS 지금 누가 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두 개도 높습니다 여러분. 아 이러면 이득이죠 여러분의 우려와 달리 CS는 실제로 제가 앞서고 있다는 네 중요한 건 CS가 앞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나 형도 빨라요 지금 어 견제 좋아요 네네. 옆에 지금 자르반이 지나가는 게 보였죠 아, 살짝 그렇죠. 자르반 깜짝 놀랐어요 갱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렇죠? 정확히 오죠? 깜짝 놀래가지고 야 뻥이요 야 전멸 네, 이 전멸을 위해서 예. 그때 아껴 썼던 거죠 맞아요 자르반이 지금 계속 저만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Q로 계속 안 보이는 내가 안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Q로 던지니까 알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 물을 전혀 괴롭히질 못하고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암호가 편하게 크면서 자연스럽게 잭스를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바로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펙트 예. 예 굉장히 좋은 거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네 아이템 이렇게 고민하시죠? 아 잠깐 제 수전증이어가지고 아 좋아요 성배 가셔야죠 네, 네. 와드 두 개, 물약 세 개, 네 개까지 아, 만화 물약까지 빠른 게 어우 굉장히 빨라요 아 근데 이 스킬을 사용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 어떤 거죠? 이 휴대용 폭약을 많이 쓰게 될 경우에 그 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아 우리 또 1분이가 롤마크 그만하시죠 직스를 좀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네네 여기까지 예. 다 아시겠죠 이 정도는?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아유. 네네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러분 그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더블 스킬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 CS 앞서고 있죠? 아 그럼요. 질 수가 없는 직스는 뭐 CS 지면은 CSI 가야죠. 아 그렇죠. 조사받으러 가야 돼요. 또 길그리썸. 아 그럼요. 뿅. 어. 아, 그럼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상대가 짱날 수 있으니까는 적당히 앞서는 선에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포인트요. 어 견제 좋죠? 네네. 자르받았죠? 아 걱정이 없어요. 아 피하죠. 어디 속박 맞아주고 이런 거 맞아주는 거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점화를 뺐죠. 아 점화 뺐어요. 네. 그러면 다음에 궁 있고 점화 있는 타이밍에. 킬각이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네네네.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로딩 타이밍에 계산한 그대로 되고 있네. 네. 딱 6분 45초에 자르반이 화나서 미드를 노릴 것이고 그 타이밍에 저 상대 점화를 쓰면서 난 잡히면서 다음 타이밍에 잘 큰 상대의 미드를 잡으면 된다. 라는 정확한 계산. 저 지금 여러분 자르반이 미드를 네 번 왔어요. 아 그럼요. 이러므로 해서 다른 라인이 자연스럽게 잘 풀어지는 거죠. 아, 그쵸. 예. 못 풀면 나가 뒤져야죠. 본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네, 네. 랜턴. 아, 지금 뭐 바텀 아, 좋습니다. 아, 네, 네. 굉장히 라인 잘 당겨놨죠? 아, 네, 네. 전 라인이 좋아요. 그렇죠. 역시 졸라도죠, 전 라인. 그렇죠. 갑니다. 탑. 아, 정말. 에이, 끝났어요. 전멸이 없기 때문에. 끝났어요. 왜냐면, 아, 럭스가 점화가 없기 때문에. 아, 럭스 점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아, 이득 봤죠? 좋아요. 이득 봤어요. 아 가질 필요 없죠 이득 받기 때문에 이러면서 럭스와의 CHR을 더욱더 벌릴 수가 있겠고요 적블루를 카운터 가자는
그렇죠. 5위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이죠. 블루 없어요 저쪽. 와 끝났네. 끝났네요 이거.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끝났어요. 이러면 아무 문은 우리 블루 먹고. 왜요? 아 나쁜 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본신이 나와가지고.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것부터 한번 이렇게 먹어주고. 아 그럼요. 얼마 들어오죠? 엄청 들어오네요. 예. 왜 그러죠? 안 죽었어 하나도. 아 그래요? 뭐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뭐 하나 아, 올라간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예예. 예. 아 근데 저거 막타 빨리 먹으라고. 아 그렇죠. 자비를 베틀어 주신 거죠. 아무거나 가서 이렇게 짜증내기 한번 내면은 먹을 수 있게. 엄청 짜증나니까. 아무리 짜증. 어 이거 카노 정도입니다. 아 그럼요. 뺏겼으니까. 에 알고 있어요. 어디? 아우 아우 견제 좋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 맞았어요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엔 자르반 체력 지금 시름시름합니다. 그쵸? 네 이미 빠져있죠. 네 두 칸 빠졌죠? 힘들어요 이거. 제가 보기엔 힘듭니다. 자르반 못 뺏어요. 아 좋구요. 아 좋습니다. 아 견제 뭐 이거 뭐 정신 못 차리네요. 아 계속 블루에서 상대는 시간 낭비라고. 아 블루 먹었어요. 아무 문 결국 블루 먹었어요. 예. 그렇죠. 제가 또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요. 자르반이 또 미드를 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거는. 높죠 높죠 높죠. 왜? 제가 제일 무서우니까. 예. 블루 뺏으러 또 오니까 얄미우니까. 자, 딱 맞으면서 그냥 딱 오, 딱 따라 딱 바텀 그렇죠 딱. 아무무가 블루가 있기 때문에 아무무의 어떤 굉장히 좋았죠 지금. 아, 와 럭스 궁 뺐어요. 아 네. 럭스는 어시도 없어요. 손에 왔습니다. 이럴 때 딱 라인 밀면은 뭐 꿀이죠. 아 그럼요. 블루 있기 때문에. 누구 상대가 없어? 아이 끝났네 이거는. 미드 하드캐리 나오겠네. 아 벌써만 하면 재미없는데. 아 럭스 왔네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바텀에서. 이야 궁? 이야 아끼는 모습. 아 그럼요. 럭스는 아까 참지 못하고 궁을 썼지만 네. 직스는 참을 줄 알아요. 이럴 때 쓰려고. 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왜냐면 럭스는 블루가 없거든요. 럭스는 블루가 없습니다. 직스는 있어요. 와 이야 드래곤 먹고 있어요. 라인을 빨리 밀어놨기 때문에 못 와요. 럭스 못 와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직스예요. 뻥튀기 장수 아저씨가 하드캐리 할 수 있는 챔프. 으아. 어떤 스트레스가 정신 못 차려? 아이 넘어서 가야죠. 그냥 가면 멋 없죠. 아 깔끔하게. 럭스 만화 없죠? 집 가야 됩니다. 저는 드래곤까지 먹고 왔는데. 그럼요. 이거 라인 주도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직스죠. 저한테 있죠. 더티파밍까지? 설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네. 어차피 구할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 아픈 척 하시는 거죠 지금? 아, 네. 하나도 아프죠? 의미 없죠. 저 평타 이제 뭐 하면 뭡니까? 안 한 것보다 나으니까. 아 그럼 뭐. 야호. 어 믿음이야 바로 쳐주고 빠른데요? 아 그럼요. 아 더티 파밍. 다음 템 뭐가 지나요? 다음 템은 지팽이. 쓸데없이 큰 지팽이요? 아 그럼요. 벌써 또 나옵니까? 쓸데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끝났네. 럭스 집 갔네. 만화 없어서. 이거 밀고 딱 집 가면 딱인가요? 아 그럼요. 끝났네요? 그럼 럭스 왔네요 벌써. 풀만 하고. 럭스는 지금 저를 쫓아다니기 바쁘죠. 지금 강키가 뭘 믿고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너무. 제가 자르반을 미친 듯이 콜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해진 거죠. 와드 사고 물약 사고. 어 깔끔해요. 아 이거 벌써 네 번째. 한 다섯 번 쓰셨는데요? 아 슬슬 살짝. 슬슬 쏟아지겠는데요?
이것도 힘들게 럭스가 뛰어갈 때 저는 깔끔하게 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장면 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랜이 이거 완전 안전하거든. 바텀이 좋기 때문에. 네네네. 뭐 미드 탓 다 좋죠 사실은. 에 이거는 뭐 안 되죠. 푸시력이 워낙 좋아서 상대가 안 되죠. 에 하나 놓치고 와드. 설마 도티파밍 하세요? 아 그럼요. 벌써? 아 그럼요. 계속 불러 없는데도? 그럼요. 와 직세 강점 보여지네요 벌써부터. 미아 쳐주고 적을 처치했어. 럭스 가죠? 어 이거 럭스 궁해 안 죽었다. 라인을 이거는 아, 지켜주기 위한. 아 그럼요. 라인을 지켜주기 위한 이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미드 푸시하고 이러면 럭스 손해보고요. 이렇게 쌈싸먹게 하는 거죠. 끝났네. 추진력을 얻어서. 이야 제자리 접붙이기. 네. 보여주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우와 끝났네요 이거. 전멸 점화 말무리 매무리. 제자리 점프는 본인의 점프력을 한번 아, 시험해보기 위한. 아 그렇죠. 그럼요 방심을 유도한 거죠. 그렇죠. 약간 그 요즘에 또 뜨고 있는 초만 보여주신 거잖아. You're jumping, you're jumping, everybody, jumping. 보여준 겁니다. 같이 뛰어, 뛰어. 한번 뛰어 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한 번 더. Jumping, jumping, everybody, jumping. Blue. 아이 무리했네. 감히 누구 블루를? 어씨? 알았죠? 아, 뭐 안 해야 뭐. 설마 강타 스틸? 에이. 에이, 설마. 에이. 아, 그렇죠. 그럼 가뿐하게. 아, 가뿐하죠. 아, 네. 버티 파밍 좋고요. 땡겨 와서 밟게 하고 QWER. 아, 좋아요. 깔끔해요. 깔끔하죠. 블루 있기 때문에 집에 갈 필요 없고 네네. 돈도 많이 모았겠다. 끝났죠, 이거는. 에이 안 되죠 이제. 안 되죠? 아프긴 한데. 네.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제. 와 견제봐. 또. 와 견제봐. 자르반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와 끝났네요. 아 그럼요. 5-5. 예언자 영화까지 예언 하나 할까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제발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어? 킬각 나왔습니까? 이거 진짜 되게 단순한 심리전이에요. 무슨 심리전이죠? 네네? 무슨 심리전이죠? 아 저 어머니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카톡 왔쇼. 아 또 피터 아, 예. 어머니가 아, 카톡을 또 워낙 네네 네 또 애호하시기 때문에. 아, 네. 어머니께서 어머니 뭐 잘, 요즘에 잘 계시죠? 아 어머니 카톡 애호가셔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카톡 전국 카톡 애호연합회 또 회장을 역임하시고. 아 회장을 네 지금 뭐 건강하시죠? 아 예 그럼 예. 아 저희 부모님 안부 물어보시는 거죠? 아 뭐 그런 셈이 됐네요. 어! 이야! 끝났네요. 이건 끝났네요. 이야! 아, 그린 같네요. 프로스펙스. 아, 아이디가 프로스펙스였어요. 네. 명품이죠. 명품이죠. 네. 잠깐. 그러면서 블루 스틸 했고요. 아, 블루 잠깐 이렇게 맡겨놓은 거죠, 제가. 아, 맡겨놨습니까? 아, 잠시 후에 찾으러 갑니다, 이제. 네. 지금 찾으러 갑니다. 라바돈의 주문 모자. 아, 그럼요. 라바돈의 죽은 모자를 살 돈을 제가 그냥 아예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나 집에 빨리 가려고. 뭐 귀환하고 이런 거 버튼 누르기 귀찮잖아. 아이, 귀찮게. 나 죽고 가는 거지. 상대에게 아, 기부하고. 야 내가 블루 너한테 잠깐 맡겨놓을게. 나 집에 갈 동안 갖고 있어. CS 차이 보세요. 제가 죽었더니 겨우 균형이 맞춰졌잖아요. 네 이제서야 이제 블루 뺏을 타임이 된 거죠. 아우, 갑니다. 실수로 W를 눌렀다가 우물을 폭발시킬 뻔했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찾으러 갑니까? 아, 블루? 맡겨놓은 건 찾아야죠. 아, 찾아야죠. 아, 그럼요. 우리나라에 그 예금을 맡겨놓고 찾지 않은 돈이 수백억입니다. 다 찾으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깨알 같은 돈입니다. 어? 아, 이야. 저 때문에 이렇게. 이야. 이야. 피하고. 이야, 반대로. 이야. 한 방에. 아유. 우와. 국수에 만들고. 우와. 우와. 아, 예, 그럼요. 이야. 그 결과. 그 결과. 이렇게 초가스를 잡을 수 있죠. 이야. 블루. 제가 맡겨놓는다고 했잖아요. 의미 없죠, 이거. 아, 예. 선생님 만화가 없네. 저 더블킬. 이야, 이즈리얼 더블킬. 아, 네. 언제 할인하지, 이즈리얼? 나 이즈 잘할 수 있는데. 아, 제가 또 본분을 망각하고. 아, 잠시 또 너무 네네네. 놓으셨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너무 네, 놓으셨어요. 네네네. 너무 놓으셨어요, 너무 놓으셨어. 아, 여기. 아, 이거 데미지가. 레벨 차이가. 예, 무빙 좀, 예. 오, 좋죠? 우와, 궁 대박! 이야! 자이라궁이에요! 자이라궁 대박! 자이라궁 대박! 대격병, 전면, 판단, 쪽박 피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저 낮은 체력으로 저기 딱 드래곤을 가고 싶은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에 궁 40초. 그렇죠. 40초 현재. 동안만 아무무가 시간을 끌어주면. 아, 가능해요. 아무무라면 아, 네. 가능해요. 아무무라면 아무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아무무죠. 아무무라면 40초 정도는. 네, 아무무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무예요. 궁으로 그렇지 끌죠 시간. 자. 멋있는 거 보일까? 우와, 우와, 멋있는데요? 페이크 보셨어요? 우와, 대박. 페이크. 갑자기 옆구리로 쫙. 이야. 자, 지금 제 밑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블루. 제 밑에 이거 뭐죠? 블루. 눈이 있다면 보이시겠죠? 맡겨놓은 거 찾아왔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찾아왔네. 찾아왔네. 맡긴 건 찾아야 돼요. 모든 건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 쓰고 있네, 진짜. 야.